네, 오늘은 소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사실 학교에서 소비를 잘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소비를 잘 얘기할 수가 없을까요? 여러분들 논술 시험 문제에도 소비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기출 문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논술 문제에도 소비를 긍정적으로 다뤄줘야 되나요? 부정적으로 다뤄줘야 되나요? 부정적이요. 네. 그 소비에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읽어야 될 고전 중에 하나가 바로 소비의 사회라는 장 보드리아르의 책입니다. 그 책은 주로 소비를 부정적으로 소비. 우리의 어떤 교육하에서는 소비는 약간 부정적으로 많이 들렸습니다. 소비하면 주로 사치, 명품, 허영, 특히 오늘의 주제인 욕망 중에서도 부정적인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체적으로 욕망하면 부정적으로 되게 그려집니다. 그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소비이죠. 그런데 그 소비를 이 시간에는 좀 다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라는 것이 있어야만이 다른 식의 어떤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소비라는 것은 반드시 현금을 매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반드시 구매를 해야만이 소비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이 소비를 할 때 주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합리성과 이성적 타산을 통해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무엇인가로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노벨 경제학상에서 주로 이 상을 받는 사람들의 큰 특징은 주류 경제학을 비판하는 이론을 세웠던 사람들이 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주요 테마는 바로 인간이 비이성적인 혹은 비합리적인 행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경제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그것을 실제 경제 현상에 접목을 시켰기 때문에 오랜 동안 성과를 보여서 노벨 경제학상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참고로 그냥 노벨 경제학상이나 노벨상은 죽으면 주지 않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노벨상의 특징은 다 할아버지들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할아버지 때 발명한 이론이 아니고 젊었을 때 발명한 이론을 수십 년 동안 적용해 본 결과 노벨상을 주는 것이죠. 물론 이과는 약간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오래 사셔야 젊었을 때 한참 때 만들었던 인원을 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상을 받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상 입장은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상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혁신적이거나 뭔가 접목적인 것이 아니고 오랜 동안 실험을 하거나 적용한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창조적인 사람들은 쉽게 인정받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창조성은 이미지에서부터 나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아시죠? 네, 데카르트, 네,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성을 강조했고 이런 연장선상에서 신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던 것은 바로 이성을 강조했기 때문이죠.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타산적으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여러분 소비를 할 때 딱 10원짜리 이게 다 계산하고 소비하십니까? 네, 물론 수업 끝났다고 뭐 한입한 차로 돌아다니시긴 하지만 그것도 아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의외 선택 뜻밖의 심리에서는 제가 인간의 소비 행태들을 어느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석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어, 그렇죠? 정보, 돈, 이익, 공간, 선택이라는 여섯 가지 기준을 가지고 리미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네, 이 중에 하나인 언어를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소크라테스. 못생겼죠? 당시에 굉장히 못생긴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젊은이들한테 영적 영감을 줬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네, 인간은 언어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언어 존재이기 전에 이미지의 존재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주로 이 이미지와 로고 광고 심리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하면서 이미지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관점을 지배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찬가지 여기서 보시지만 맥도날드 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맥도날드 계단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맥도날드가 다 뭐인 것 같습니다. 맥도날드는 뭐 하는 회사죠? 햄버거죠. 뭔가 햄버거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루머 아닐까요? 이거 뭡니까? 아, 패치라고 하나요? 네. 이건 뭐로 발음하는 거죠? 소고기라고 생각을 하기 쉽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거 너무 많아요. 자, 이렇게 재미있는 캐릭터는 좋았겠지만 이와는 상반되는 루머가 여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루머 1978년에 돌아가지고 사람이 속닥속닥하고 시작을 했다. 그러면서 매출액이 분도가 되기 시작했죠. 자, 도대체 어떤 루머였을까요? 암살을 몰랐죠. 뭐라고 있었습니까?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흑용이 뭡니까? 아우, 여러분들 행복하시네요. 색깔이 좀 비슷합니다. 비슷하십니까? 갑자기 맥도날드 안 먹겠다는 가지신 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패티를 쇠고기가 아니고 지렁이 고기를 갈아서 만들었다라는 정보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맥도날드의 매출액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먹고 싶지 않죠? 30% 가까이나 줄어들었다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럴 때 뭐 자세히 읽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여러분들 대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맥도날드의 직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니면 대응팀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렁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아주 기본적인 대응법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네. 다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우리 햄버거엔 지렁이 고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매장일수록 더욱 매출액이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이제 결국 말했거든요. 지렁이 고기가 충분히 잘게 부서지지 않아서 뭐 아는 것은 후회의 일부입니다. 지렁이 어떤 그런 힘띠가 아니다. 소고기 비용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지렁이 가격도 비싸요. 두세 배도 비싸거든요. 단가가 안 맞잖아요.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죠? 네, 그러시면 지렁이 사람들이 은퇴하기 위해서 차라리 보안주의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차라리 고기를, 쇠고기를 쓰면 되는데, 지렁이 쓴다고 이렇게 하면 더욱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경제도 또 파산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아, 지렁이 사용 문화 같은 곳은 없다. 이거 어디서 그 지렁이를 길러가지고 하겠느냐. 지렁이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고기 단가 비용 분석이었어요. 여기서 이 문장의 모든 공급적으로 뭡니까?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렁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얘기한 것처럼 억누를수록 반동국가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판매에 진출되지 않을까 심리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은 이미지를 연상해주는 방식을 쓸수록 더욱더 혐오감이라는 것이 매스꺼움을 느끼기 때문에 행복이 되지 않았죠. 그런 사례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게 됐어요. 보급, 프랑스 식당에서 지렁이 고기를 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결국 여기에도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렁이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결국에는 제일 밑에 이제 달라고 보시면은, 감자튀김과 밀크쉐이크 마케팅을 집중하는 전략으로 지렁이 고기를 뽑혀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결국 지렁이라는 단어가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걸러내지 않으면 계속 사람들이 그 프레임에서 놀기 때문에 극복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루머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루머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수록 더욱더 심하게 극단화되는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맥도날드가 그동안 가공식품으로서의 신뢰성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루머들이 돌았다는 점 기본적으로 문제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호크효과라든지 보시면 집단 극단학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을 통해서 많이 간다 이렇게 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 공익 사적인 사례를 말씀드렸었고요.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비하는 것은 돈 주고 사는 상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재능기부라든지 아니면 봉사활동 많이 하시죠? 그래야 대학 가실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들어서
현재 젊은이들은 어떤 세대들보다도 가장 봉사를 많이 하는 세대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네. 어쨌든 봉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소비입니다. 봉사활동도 소비예요. 반드시 돈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여러분들이 받으시잖아요. 네. 소비할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공적 목적을 한다 하더라도 결과는 전혀 반대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면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가 혹시 기름기 제거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여기는 없으십니까?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양을 살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뭐가 문제죠?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살릴 수 없다고요? 아, 네. 어린 영상을 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태양에 있죠? 뭐 게르코스 이런 것도 하고요. 또 태양 기름 밑을 사고 대형 워크숍 개최 이렇게 또 얘기하고 어떤 사례를 보겠습니다. 허베이 스트릿 투어 유출 사업, 태양 기름 유출 대책품 이것까지 사례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점이 뭘까요? 네? 태양을 소비하지 않는다고? 네. 아, 태양에서 나오는 해산물들을 소비하지 않는 게 문제다. 그렇죠. 그런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게 가장 문제죠. 근데 왜 사용을 안 할까요? 기름 유출은 누가 했죠? 함성 중국 배가 이렇게 지나다가 그 바지털하고 부딪혀가지고 이게 앞에 구멍이 뚫리면 이게 생각난 거거든요. 그렇죠? 함성 중국 그 바지털이 유조선을 들이받은 거예요. 그런데 기름 유출 지역은 어디 지명이 되어있습니까? 태양 기름 유출 사고가 있습니다. 태양이 뭘 잘못했습니까? 태양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유조선이 지나가다가 기름이 뚫려가지고 그냥 기름이 샜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봉사를 갈 때 태양 기름 유출 사고 현장에 갑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태양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얘기할수록 태양은 죽습니다. 자꾸 뭐가 떠오르죠? 기름기가 떠오른다고 그랬어요. 그 시커먼, 특히 새가 기름에 젖어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혼자서 죽어가는 장면들 이런 걸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정확한 명칭이 뭐 해야 됩니까? 대체적으로 두 가지의 그 규칙이 있습니다. 해양 사고 그 언론 보도 규칙에 따르면 해당 사고를 일으킨 주체의 이름을 붙여야 된다. 예를 들면 허베이 스트리트라고 하는 배 이름을 붙이거나 아니면 삼성 주고 유출 사건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처럼 해양 기름 유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무심코 태양을 좋아하셨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막 때를 벗겼어요. 그러면서 태양을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순간 기름기가 다시 또 돋죠. 어디에 기름기? 우리의 머릿속에 기름기. 그래서 태양은 해양국립공원입니다. 해양국립공원이라는 곳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청정한 해양지역에 나오는 수산물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자원을 토해도 경제현상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런 현상을 갖고 기름기와 연결을 시키는 이 언어 프레임을 자꾸 사용해서 이미지를 떼어올리기 때문에 결국 기름때 먹히는 것은 혹은 공정, 어떤 사회적인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뉴스 자체가 많이 나올수록 오히려 더 기름때를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12월 초면 기름때 다시 얹고 있다 이렇게 좀 심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판에 또 사실은 그렇게 먹습니다. 특히 한 가지, 이제 두 가지 사례만 더 왔습니다. 펩시하고 누구하고 많이 싸웠죠? 왜 싸웠죠? 네. 정말 피 튀기게, 코나 튀기게 싸웠습니다. 코나 튀기게. 그래서 콜라가, 코카콜라가 없다고 내는 펩시가 없죠. 근데 그동안 콜라 시장 싸움에서 이겼습니까? 펩시가? 네,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죠. 그런데 다른 전략을 통해서 드디어 펩시가 코카콜라를 이겼죠. 네. 어떻게 이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최초로 펩시는 여성 CEO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프레임을 바꾼 전초 기제였고요. 두 번째는 콜라에서 펩시, 코카콜라를 이기기를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이미지를 강조했죠? 이거 웰빙 라이프하고 연결이 되는 문제죠. 여러분들 삼겹살 먹으러 가시면 식당에서 콜라 먹습니까? 아, 먹나요? 아, 피자 먹을 때 같이 먹으니까 먹는군요. 대체적으로 어르신들 보면 콜라 안 먹고 뭘 시킵니까? 사이다 시키죠. 사이다 시키죠. 술 안 드시는 분들도 콜라보다는 사이다를 시키려고 합니다. 좀 제가 봤을 때 똑같은데 거의 차이가 없는데 어쨌든 콜라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펩시가 결국 이 건강 음료 이미지를 바꾸고 그래서 건강 음료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결국 이미지에 쇄신을 이제 추구하게 되면서 매출액을 앞서가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 선전당한 이미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새우깡 갈매기가 좋아하는 갈매기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요즘에 닭갈머니가 있다는 왜냐하면 새우깡에 기름 타고 있잖아요. 새우 냄새가 나니까 이렇게 배탄을 던져주면 정말 잘 받아먹는데 이게 막 네. 어쨌든 새우깡 이길 수가 없어요. 초코파이도 마찬가지예요. 유사한 품질의 매출을 3개가 이렇게 지으려고 근데 이 선전 초기 앵커링 효과 때문에 이미지가 사람들이 각인이 되게 되면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쨌든 코카콜라도 마찬가지예요. 코카콜라 영원히 1등이지만 다른 상품으로 바꾸지 않는 그러니까 청소 예를 들면 웰빙 이미지를 구사한 펩시의 전략에 의해서 맞는다. 여러분들 괜히 열등감 갖고 쟤를 이겨버려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붙잡고 있다가는 청춘이 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사령라면이죠. 사령라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자는 잘 모르시니까 태어나기 전에는 사령라면이 어땠는지 모르시겠지만 그전에는 우리나라의 라면은 사령라면이 최초로 50년대에 들어와서 한 40년 정도를 지배를 했었죠. 근데 단 하나의 사고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공업용 우지입니다. 쉽게 풀어드리면 공장에서 사용되는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태국이 기름이라는 뜻이죠. 네. 공업용이라는 단어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공업용. 그런데 공업용 우지는 먹어도 된다는 나중에 이 재판에 있었어요. 무죄 판결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해고를 당하고 죽은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2008년에 결국에는 약간 회복이 됩니다. 회복됐던 것이 바로 촛불 집회를 하면서 사회적 기여를 하게 되는 이 사냥라면이라는 이미지가 형성이 되게 되면서 약간 매출액이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삼성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냥라면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그동안 기술 개발을 해서 이제부터 품질이 향상됐기 때문에 소비자가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게 아니고 촛불 집회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이미지 부각하면서 매출액이 좀 뛰었던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공업용 태국이 기름을 쓴 우지 라는 이미지가 여전히 어르신들한테는 특히 더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한번 가리면 굉장히 무섭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맥주도 마찬가지고요. 네. 천연 반반수라고 하는 그 단 하나의 이미지, 특히 백두산 천연사이다 뭐 이런 이미지 하나 가지고 똑같은 상품 시장이라 하더라도 많이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락 효과라고 그러죠. 성실한 사람이, 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뭐 좋은 학교 다니는 사람 착할 것 같고, 예쁜 사람이 하는 짓은 모두 다 예뻐 보이고, 이게 맥락 효과인데,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기업들의 어떤 한 현상을 가지고 전체 이미지를 형성해버리는 이유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영업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 바로 선명한 이미지가 떠오르도록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선뜻을 잘하는 사람들은 단어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자 남자가 말싸움하죠.
그러면 남자가 이기니까 여자가 이기니까? 여자가 이기죠. 여자가 왜 이길까요? 말을 잘해서 왜 말을 잘할까요? 네. 남자들은 한 종류만 가지고 이 단어를 구성합니다. 문장을. 근데 여자분들은 이미지를 떠올리고 감정을 실어서 속사포를 써야 됩니다. 내 감정이 어떻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얘기해야 되죠. 남자들은 단어를 정확하게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말을 잘하려고 하면 이미지를 풀어내는 방식으로 말을 하시면 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는 창조입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소비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소비와 생산이라는 점은 따로 분리되지 않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미지를 잘 떠올리는 사람일수록 창조적이다, 생산도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그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할 때 주로 상상을 많이 했다고 하죠. 혼자 앉아가지고 상상을 이렇게 하면서 그걸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과정들을 펼쳐보인 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이론 보완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보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놀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테슬라하고 에디슨을 비교할 때 직류와 교류 전기 체제 시스템 발명 이야기 아시죠? 결국에는 에디슨은 직렬을 이제 추구했고 테슬라는 병렬을 추구했고 지금 현재 우리는 병렬형 전기 시스템을 쓰고 있죠. 테슬라가 대표적으로 이미지를 가지고 창조를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지로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언어 이전에 이미지가 존재하고요. 특히 언어를 구성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에너지가. 너무 간단한 얘기죠. 여러분 언어 구성하려면 너무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지적 부두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자기 에너지와 집중력을 쓰지 않고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에너지를 투입하는 분야에는 외에는 잘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현상들도 결국 여러분들이 태초에 언어가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뭐가 있었다? 이미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언어는 이미지를 담는 데는 매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쇼펜하우처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은 언어로 표현되는 생각 죽어버린다. 이심점심 이미지로 여러분들한테 스캔해가지고 발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그 기술들이 어느 정도 나와있기 때문에 내추럴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는 아마 이미지를 여러분들한테 바로 이렇게 제가 써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 마지막까지 기억하실 것은 이미지 프레임이 여러분들의 소비 심리 혹은 소비 행태에 강력하게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업체나 그런 마케팅 담당이었을 경우에는 제일 먼저 명심할 것이 언어의 함정에서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하고